이런 게 변수들이 워낙에 많아서 늘 이제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야. 영원히 뭐쭉갈 거야. 뭐 최소한 내 죽을 때까지 문제 없을 거야. 보장이야. 이런 말 자체가 이제 나올 수 없는 시대라고 봐야지. 직업도 쉽게 나타났다가 쉽게 없어질 거고, 기업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지. 결국은 이렇게 사람 인생하고 똑같은 게 그렇게 한번 쭉 참고 이렇게 골맞어. 골맞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덮고 가다가 언젠가 썩겠지. 썩어서 이제 만약에 마비가 오고 막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를 거야.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놔두면 죽습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말못 하거든. 그전에는 뭐 괜찮은데 더 가도 돼 이러다가 이젠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오고 그렇게 한발 늦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온 거야, 우리나라. 남보다 앞서서 선제적으로 변화하려니까 자꾸 욕을 먹고 자꾸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아우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러고 참고 그러다 뒤에 가서 변하는 거지. 뒤에 가서 선제적으로 안 변하고 제일 마지막에 변하는 거야. 그게 공기업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변해왔어. 그래서 늦었지. 그런 부분이 있어. 좀더 앞에서 먼저 시도하고 도전을 하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좀 높게 샀다 그러면 우리도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영화 쪽은 그렇게 해서 대박치는 물건들이 좀 나왔지. 대규모 자금도 투자가 되고 한명 누군가 한번 오씨 이렇게도 되네? 그러니까 한번 되는 거 보고 나서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 산업도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들어가서 이제 창출을 해내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만들다 보니까 대박치는 물건들이 나오는 거지. 가수도 그 연예 쪽도 그렇게 케이팝 뭐 신드롬 불렀던 거고. 근데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거고, 새로운 아이템 만들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약간은 그런 도전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지. 근데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돈 받아갖고 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더큰 문제는 새로운 사업을 할때 제일 큰 문제는 규제야. 공무원들이 그 규제를 이렇게 무조건 해보세요라고 밀어주지는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살고 있냐 지금? 오, 야 카페가 아직도 잘 돼? 아니, 네가 열심히 할 정도면 아직은 유지는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아무리 오락가락해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잘 버텨야지 뭐 이제. 그나저나 너 몸은 괜찮냐 요즘은? 요즘은 뭐 크게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조만간 시간 한번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통화합시다. 네, 수고하세요. 잘 살고 있구만. 중량은 중력의 양. 맞아요. 중력의 양이 중량이고 다른 말로 무게. 네, 그렇죠. 우리말로 무게, 한자로 중량. 그럼 질량은 뭐냐고. 중력의 양이 중량이고 질량은 물질의 양. 네, 맞죠. 맞아요. 이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야? 종이지? 그럼요. 종이의 양.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냐?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렇죠. 그게 질량이야. 질량은 내가 이걸 잘라내지 않는 한은 안 변해. 그럼 질량. 근데 중력의 양은 변해.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아이씨. 지구 중력이 변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에 의해서 변한다고? 중력의 근원으로부터의 거리. 아, 맞다. 거리에 의해, 중력의 거리에서
달라진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중력은 어디서 작용한 거야? 이 지구에서 작용하는 거잖아. 지구에서 내가 멀어질수록 중력은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예, 맞아요. 이제 지구에서만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럼 저기 지구 밖에 그냥 인력이라고 하지. 인력. 끌어당기는 힘. 아, 인력. 그 인력이 너무, 그러니까 질량이 너무 높아서 인력도 너무 커서 빛까지 휘게 만드는 게 블랙홀이고.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구성 물질은 원자다. 그 원자도 핵을 갖고 있는데 그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핵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은 다 인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있어. 근데 얘보다 더 강한 중력이라는 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니까 얘가 무슨 인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얘가 지금 책이 더 질량이 많잖아.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책이 얘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 얘가 갖고 있는 인력보다 지구가 끌어당기는 게 더 강하거든. 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밑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얘 못 당기고. 이게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네. 하나의 물질이라고. 네. 네. 하나의 물질이야. 네, 네, 같은 네. 물질이야. 네. 근데 같은 부피인데 무게가 달라. 이게 왜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사람이. 네. 지금 이건 극단적인 예고. 똑같은 크기에, 뭐, 주사위 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나무야. 나무도 마찬가지지. 나무의 종류가 다르면 무게가 달라지거든. 네. 근데 똑같은 크기로 잘랐는데 어떤 건 가볍고 어떤 건 무거워. 같은 크기인데 왜 무겁고 가볍고 차이가 나지? 아, 이게 무게가 차이가 나는구나. 무게가 왜 차이가 나지? 무게는 그래. 무게는 중력의 양의 차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왜 중력이 더 작용을 하지? 들어봤더니 물질이 얘가 더 많아. 근데 부피는 같은데 같은 부피당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 얘는. 네. 아, 물질이 더 많으니까 더 무겁구나. 즉, 질량이 높으니까 무게가 더 높아지는구나. 자, 근데 물을 그대로 얼려버리면. 네.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증가하지. 네.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는? 밀도도 증가하지 않아요. 밀도는 그대로야. 부피가 증가했는데 왜? 빽빽한 정도가 밀도야. 그럼 더 증가하지 않아요? 더 이렇게 빵빵해졌잖아요. 더 얼어서 더 늘어났잖아. 네. 그러면 같은 부피당 질량은 감소한 거야, 늘어난 거야? 같은 부피당 질량은 늘었어, 줄었어? 늘었어? 질량이요? 질량은 그대로죠. 같은 부피당 질량. 예를 들어서 쌀을 뻥튀기 해서 튀겨갖고 부피가 이만해졌어. 그러면 쌀이 개수가 늘어난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네, 크기만 커졌지. 크기만 커졌지? 네. 그럼 밀도는? 쌀이 밀도가 높은 거야? 뻥튀기가 밀도가 높은 거야? 쌀이요. 그렇지. 더, 같은 양의 물질이 더 더 작은 공간에 모여있는 거잖아. 아. 그치? 아, 예, 이해했습니다. 크게 밀도가 더 높은 거야. 네. 같은 물질인데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밀도야. 그러면 밀도가 줄어들면은 무게도 줄어든다요? 밀도랑 무게랑은 상관없지. 그건 뒤에 나오는 이제 비중 얘기로 할 때 나올 거고. 밀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물이 얼었다고 부피가 증가했다고 무게가 더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중력도 변하는 게 없지. 다만 부피만 변했어. 그로 인해서 밀도가 달라진 거지. 이해돼? 즉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얘가 팽창을 해버리면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 이게 원자 분자 간의 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갖게 되는 거야. 밀도는 부피랑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비중은 부피랑 상관이 없어. 없어. 그 물질 자체의 중량이야. 아르키메데스요? 중량이 무겁다가 아니라 그 물질의 고유 무게가 이 물질이 이 물질에 비해서 무겁냐 가볍냐 이걸 수치로 나타낸 게 비중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중이, 그러니까 밀도가 높을수록 비중도 높지. 비중은 무게단이잖아. 뭐가 뭐보다 무겁다, 가볍다를 표시하는 숫자. 이게 비중. 밀도는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 적게 모여있느냐. 단위 부피다. 이 비중에는 부피 개념이 안 들어가.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무게를 쟀을 때 얘가 얘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준을 잴 때 그럼 뭘 기준으로 잴까 해서 물로 기준으로 해. 그래서 같은 부피의 물. 물을 1로 볼 때 같은 부피의 물의 기준보다 무겁냐, 가볍냐를 기준으로 숫자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높은, 뭐 1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물건은, 그런 물질은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지. 그래서 그 뜻은 뭐냐? 걔를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는 뜻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나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염도, 당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지. 염도라는 건 뭐야? 얼마나 짜냐? 그치? 소금을 바로 우리가 먹으면서 염도 얘기는 안 하잖아. 기체는 물로 기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기. 그냥 에어. 공기가. 공기를 1로 봤을 때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그래서 비중이 낮은 공기들은, 이제 기체들은 뜨지, 위로. 네. 수소 같은 거. 이렇게 뜨는 거고, 뭐 산소는 공기보다 무거워. 그래서 가라앉지. 그래서 이 특성을 이해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진다. 왜? 산소가 무거워서 가라앉아 있거든. 그래서 지면에 있을수록 산소가 농도가 높은 거야. 올라갈수록 급선병, 그렇지. 올라갈수록 산소가 없어. 왜 없냐? 왜 산 위에는 산소가 없는 거야? 물어보면 산소가 무거워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비중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면 산소가 아예 없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존재하기는 해. 왜냐면 계속 그 대류하고 순환을 하고 있거든, 공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정체되어 있어서 공기가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다면 아래만 다 깔려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막 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막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잖아. 막 섞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풍부할 뿐이고 위에도 있기는 해. 농도가 낮을 뿐이고 그 안에 기압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르고. 산소의 역할은 연료를 태우는 역할밖에 못해. 연료를 태워서 고열을 만들어내기는 하나 이게 폭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 폭발을 이용해서 팽창을 만들어내는 게 질소야. 그러니까 질소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전기도 재밌어질 거야. 오, 막 신기해지고 막 재밌어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중 좀 더 가고 에너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야.